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어. 이 우편물 언제 보낸 걸까? 사건 일어나기 전날? 아무래도 사건 전에 보냈겠지. 그랬을 것 같잖아. 범행 당일 오전 9시 1분에 보냈어. 어머, 그러면 바로 범행 시작 전이잖아. 그렇지. 기숙사에서 두 명을 살해한 뒤에 놀이스홀로 가기 직전인 거야. 머릿속에 다 있었네, 그러면. 우발적인 게 하나도 없었네.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거지. 게다가 조승희에겐 권총 두 자루가 있었어. 미국에선 이 범죄 이력이 없으면 성인이면 누구나 총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총기를 한 달에 하나만 살 수 있대. 그러면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산 거네. 그렇지. 최소 한 달 이상 범행을 준비를 했다는 거야.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거네. 자, 이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갈수록 모든 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 이게 바로 조승희의 동선이야. 자, 총을 구입한 건 사건 두 달 전인 2월. 권총을 구입한 후 조승희는 뭘 했을까? 연습을 했어? 연습을 했지. 와. 학교 근처 사격장에서 자주 목격이 됐대. 그리고 범행 직전에 머리를 바짝 깎고 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 그리고 영상과 사진을 남겼어. 되게 철두철미하고. 그치. 방송국에 보낸 사진과 영상을 잘 보면 배경과 옷차림이 다 달라.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수일에 걸쳐서 그 촬영을 했다는 얘기야.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듯이 이 범죄를 기획한 것 같지. 뭐가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을까, 폭발하게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 자, 영상 속에 또 다른 단서들이 있어.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spit on your face and have trash shoved down your throat?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dig your own grave?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Now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that will never wash off.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뭐가... 뭐가 궁지를 몰아넣었을까? 평소에는 말이 없었다고 했는데 마치 분노에 차서 막 쏟아내는 느낌이지.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뭐 친해지려고 해도 자기가 틈을 안 줬고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